아, 예. 하여튼 저, 그, 처음 오신 분은 그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열심히 하시면 되니까 너무 고민하지. 왜냐면 이게 수업하다 보면, 왜냐면 그 수업하다 보면 잘 몰라요, 또 사실. 제가 물어보잖아요. 어차피 대답 못 하는 건 똑같으니까. 너무 고민할 거 없어. 고민할 거 없이. 예. 어차피 모르는데, 다만 이제 점수 차이가 있다면, 아, 이제 조금 미리 공부하신 분은 한 61점 맞으면 본인은 60점 맞는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차피 붙는 건 똑같으니까 고민할 건 없어요. 그리고 오늘 알아드린 거는 이제 이거 여기 지금 책에 이게 이 신청서인데 제가 지금 대본 사이트 들어가고 그 신청 양식을 이제 뽑은 거니까 이게 이제 이게 지금 보통 뭐예요? 여기 신청서 여기 앞면이죠? 여기 앞면이고 여기 뒷면입니다. 뒷면이니까 일단 이제 오늘 공부할 때 이 내용을 좀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 그 부지런히 해서 하여튼 일단 수업은 뭐예요? 한 3시 전에 지금 등기법을 정리해야 되니까 3시 전에 끝나고 틈틈이 점심을 틈틈이 드시고 드시고 문제풀이 오후 문제풀이는 5시 전에 다 수업을 끝내야 되니까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원래 여러분이 시험장에 가면 시험장에 가게 되면 몇 시부터 9시부터 시험해 갖고 몇 시까지 끝나고 4시 반이죠? 거의 5시까지 그 시험 봐야 되니까 그걸 연습한다고 생각하시고 일단 기본적으로 틈틈이 체력이 안 되신 분 틈틈이 주무세요. 틈틈이 주무셔갖고 주무셔갖고 제가 이게 좀 졸리면 주무셨다가 내가 별표라 그럼 깼다가 별표하고 또 주무시고 이렇게 해야 돼. 별표는 해야 됩니다. 별표. 하여튼 그 시험 공부는 1차 2차 동시에 하신 분들은 꼭 뭐예요? 뭐라도 그 제가 별표하라는데 그것만이라도 보면 돼. 그것만이라도 봐야지. 왜냐면 그 1년 공부해서 등기법을 12문제 중에서 1년 공부 10개월 공부해갖고 점수가 잘 안 나와요. 물론 잘하신 분은 뭐 하나 틀렸다 두 개 틀렸다 막 그러는데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안 나옵니다. 그래서 그 별표라는 데만 해갖고 누구처럼 3년 공부했는데 등기법 12문제 중에서 3개 맞는 사람도 있어요. 1년에 한 개씩 맞는 사람도.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집중적으로 나올 만한 거 있죠. 그것만 집중적으로 해야지 실수하면 안 되니까. 괜히 무리하게 남이 한다고 다 할 필요는 없어요. 자,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 거기 뭐부터 하냐면 자, 거기 총론 있죠? 총론. 몇 페이지 총론 거기. 자, 출발을 거기부터 하겠습니다. 자, 몇 페이지냐면 자, 여기 63페이지 있죠? 63페이지 등기절차 총론부터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등기절차 총론을 보면 일단 등기절차 총론을 보게 되면 자, 이렇게 등기법이 자, 부동산 등기법이 크게 몇 가지로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일단 뭐가 있고 총설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등기라고 하는 건 어디에서 관할 등기소에서 누가 등기관이 어디에다가 등기부에다 이제 기록한다 그랬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신청 절차 얘기입니다. 절차. 이 절차를 뭐예요? 절차를 우리가 본 거는데 이 절차를 뭐하고 뭐로 총론하고 뭐예요? 총론하고 강론으로 나누는데 우리가 지금 뭘 공부하자는 게 이거. 총론을 공부하자. 그래서 이 총론을 뭐예요? 파트별로 보게 되면 몇 파트로 이렇게 다섯 파트로 구성합니다. 그래서 일반 원칙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등기는 당사자 신청 있죠? 당사자 뭐라고? 신청과 관공서 촉탁이 없으면 일을 하지 못한다. 이게 기본적인 뭐예요? 이게 원칙입니다. 자, 그래서 지적은 세금을 걷어야 되니까 무조건 뭐예요? 무조건 뭘 만들어야 돼요? 등기부를 만들어야 돼요. 아, 대장을 만들어야 돼요. 근데 등기는 뭐예요? 등기는 세금과 관련이 없으니까 뭐에 오는 거, 당사자가 뭐에 오는 것만 신청해 오는 것만 받겠다. 그런 개념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두 번째 내 이름이 등기부상에 올라가냐. 이게 바로 뭐예요? 자, 신청 적격이에요. 그러니까 등기부상에 절대 자, 태어나지 않고 뭐예요? 돌아가신 분은 등기부상에 명의가 못 올라갑니다. 그래서 재작년에 보존등기 문제 나왔을 때 다음 중 소유권 보존등기 틀린 거래서 아버지 사망하시면 피상속인이 사망하시면 상속인은 피상속인 명의로 보존등기 하고 자기 앞으로 이전등기 한다. 그게 틀린 말이야. 왜? 절대 돌아가신 분은 등기부상에 뭘 못 올려 이거. 명의를 올리지 못합니다. 자, 그래서 일단 이게 신청 적격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신청인 얘기입니다. 신청. 사실 당의 뭐예요? 등기라고 하는 것은 자, 누가하고 의무자하고 권리자가 공존한다. 그 얘기. 그 다음에 신청서 자, 왜 국가기관은 항상 뭐예요? 그 내가 뭐 예컨대 만약에 주민센터 가더라도 인감입력 뜨려면 내가 인감입력 한 통을 뜨겠다. 두 통을 뜨겠다. 이렇게 쓰죠. 그런 식으로 신청서를 꼭 내야 돼요. 그래서 등기도 마찬가지로 내가 이전 등기를 하겠다. 내가 저당권을 설정하겠다. 이렇게 신청서를 내라죠. 자, 거기에 관련된 뭐예요? 첨부서면. 자, 이런 첨부서면을 제출한다. 이제 그 다음에 뭘 받고 접수받고 자, 등기를 뭐예요? 실행하고 등기 완료의 절차인데 자, 지금 이제 총론부터 시작하자. 그러면 일단 여기 이 책에 여러분 그 63페이지에
그 1번 당사자 신청 이렇게 써놨죠? 그래서 여기 법에는 그 신청지 원칙에는 등기는 당사자 신청 또는 관공서 촉탁에서 개시되는 걸 뭐라 하고 원칙으로 하고 그 다음에 이러한 신청 촉탁이 하지 않는 등기는 법에 뭐예요? 등기관이 뭐를 하라고? 직권하라고 아니면 법원에 명령을 하라고 하는 뭐예요? 예외적인 사항이 있다. 자, 법률에 특별 규정이 있다. 이제 그 얘기 지금. 그래서 여기 일반 원칙 그래서 자 등기 절차는 당사자 뭐라고 신청이 개시되는 게 원칙이라고 했죠? 근데 이렇게 의무적으로 예외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요점 정리 그래서 밑에 자, 이 부동산 등기법에 등기부하고 대장은 표시가 같아야 되니까 만약에 논에다가 집을 져서 표시 사항이 바뀌면 등기부 있죠? 등기부 부동산 표시를 자, 답을 뭐로 바꾸라고 대로 바꾸라고 이렇게 1개월의 의무. 그 1개월에 1개월 동그라미 치세요. 1개월만. 몇 개월의 의무가 있다고? 1개월의 의무가 있다. 그다음에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는 보존 등기와 이전 등기는 뭐예요? 몇 시까지 하라고? 60일까지 하라고 이렇게 의무가 조졌다 이렇게 그 개념만 이해해 주시면 돼요. 그 나중에 이 문제가 자주 나온 건 아니니까 나중에 다시 한번 그 다음 달에 또 다시 한번 자 정리하겠습니다. 자 넘기세요. 자 넘기시면 거기 64페이지 뭐예요? 관공서 촉탁 있죠? 그래서 우리가 시험 문제 나오는 관공서 촉탁은 대체적으로 한 네 가지 정도만 이해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거기 쌍가리번에 촉탁 등기하게 되면 자 우리가 체납처벌에 압류 등기 잘 안 나오니까. 거기 있죠? 자, 동그라미 3번에 경매, 그, 동그라미 3번 동그라미 경매. 경매 이게 나오고, 그 다음에, 거기 6번에 있죠? 처분 제한 등기 나오는데, 그 처분 제한 등기에는 가압류하고 뭐라고? 가처분, 그 처분 제한 등기 6번 옆에 쓰세요. 뭐라고? 가압류하고 뭐라고? 가처분입니다. 가압류, 가처분. 가압류, 가압류, 가처분 보시고, 그 다음에, 거기 뭐 10번 있죠? 자, 임대차가 종료된 후 보증금을 모아지 못하면, 반환받지 못하면 뭐예요? 임차인이 신청해서 임차권 등기 명령 나오죠? 자, 상가 건물, 자, 임차권의 등기 명령. 그 다음에 뭐라고? 자, 주택 임차권의 등기 명령 있죠? 그래서 몇 가지, 네 가지. 따라해보세요. 가압류, 가처분, 경매, 주택 임차권의 등기 명령. 그래. 그리고 네 가지만 촉탁 등기다. 그렇게 기억만 하세요. 그 네 가지가 시험 문제에, 자, 등장하는 사항이니까. 자,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거기 65페이지 보시면, 신청지 예외 직권이 있는데, 그 맨 마지막 시간에 직권 말소 등기 할 때 직권 보존 등기, 직권 말소 그런 사항을 정리할 거예요. 그래서 거기 직권에 의한 등기가 있고, 자, 왜 보존 등기 할 때도 배워요 지금. 자 넘겨보시고, 그다음에 이제 뭐예요? 여기 67페이지 뭐가 나와요? 이거 법원의 명령이 나오죠? 법원의 명령은 예외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원칙은 자 신청과 뭐예요? 촉탁의 원칙인데, 자 그 예외는 뭐예요? 예외는 자 국가 법률에서 뭐예요? 의무가 주어지는 게 있는데, 자 무슨 법에서는 이 등기법에서는 뭐예요? 자, 몇 개월의 의무? 1개월의 의무가 주어져서 부동산 표시 변경하라고. 자, 그 다음에 부특법 있죠?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서는 이 보존 등기와 이전 등기는 몇 시까지 하라고? 60일까지 하라고 예외가 정해있다. 그래서 그 예외는 의무가 아닌 등기관이 뭐 하는 경우도 있고, 직권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법원에 모여서 명령에서 하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이해하자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중요한 게 이제 뭐예요? 신청행위 중에서 자 신청행위는 중요한 게 아니고 자 시험 문제에 자주 등장하는 게 뭐예요? 적격 얘기니까 68페이지는 1번을 별표합니다. 자 뭐라고 되어있다고? 등기 뭐라고? 등기 신청 적격이에요. 이 등기 신청 적격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자 당사자 뭐라고? 당사자 능력이라고 얘기하고 이 당사자 능력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어디에 등기부상에 내 이름이 올라가느냐 등기부상에 내 이름이 올라가느냐 바로 뭐예요? 등기 뭐라고 명인이 되느냐 등기 명이 되느냐 이런 자격을 낸다는 거죠. 그러면 등기 명인이 될 수 있는 것은 살아있는 사람하고 자인인하고 그 다음에 사람이 죽기 때문에 죽지 않는 사람을 만들어냈다. 그게 바로 뭐라고 법인이다. 그럼 이렇게 인격 있는 사람과 법인은 자 그 사람이 미성년자든 자 그 사람이 뭐예요 한정산자든 그죠? 그래서 요새 옛날에는 그냥 뭐라고 했어요 이거 정신분열이 있다 정신분열증 이렇게 했죠? 근데 요즘은 이제 저 뉴스 나오는 거 보니까 그 정신분을 뭐라고 얘기해요, 요새? 조현증 그러잖아요, 그죠? 요새 공부할 수 있냐고 뉴스 같은 것도 안 보죠. 막 누가 이렇게 불질르고 막 아파트 불질르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조현증 막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죠? 조현증은. 다양한 일입니다. 하여튼 남이 불질르고 뭐든 간에 나는 뭐 하면 돼, 이거. 빨리 공부해서 합격하는 게 중요하지. 무슨 정신분을.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이제 일상적으로 얘기할 때는 그냥 미쳤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여튼 간에. 그래서 그 사람이 미쳤든 말든 간에 그런 조현증 환자도 뭐가 될 수 있다는 게니까 등기부상의 명의 될 수 있다 그런 얘기죠. 하여튼 살아있는 사람은 다 어디에 등기부상에 뭐가 올라간다는 게 명의가 올라간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근데 문제가 되는 게 뭐가? 비법인 문제가 되더라는 거예요, 비법인. 비법인 문제 되죠? 이 비법인은 다른 말로 이제 인격 없는 사단재단 얘기죠? 그 인격 없는 사단재단. 뭐가 있는데? 대표적인 종중. 그 다음에 뭐라고? 문중. 자, 그 다음에 교회. 그 다음에 뭐예요? 사찰. 그 다음에 뭐예요? 친목회 동창회 있죠? 아파트, 자, 이쁘자 대표의 정당 같은 거 있죠? 이걸 우리가 뭐라 한다는 게, 인격 없는 사단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비법인은 뭐예요? 비법인이 특히 종중 같은 경우는 어느 하나의 부동산에 소유권자가 여러 명이죠? 두 사람 이상이다. 우리가 이것을 뭐예요? 공유 관계다, 합유 관계다, 뭐예요? 총유 관계다 하는데, 공유는 지분이 있어요. 합유도 민법상 지분이 있어요. 근데 등기부상에 그 공유만 지분을 표시하고 합유는 지분 표시 안 해요. 근데 이 총유 자체는, 이 종중 땅 총유 자체는 뭐가 없으니까, 지분이 없으니까 총유자라고 나누질 못해요. 그래서 이 등기부상에, 이렇게 등기부상에, 자, 다른 것들은 뭐예요? 지분이 있으니까 이렇게 뭐로 나온다는 게, 소유권 뭐 줬는 게 이렇게 공유자, 갑 2분의 1, 공유자, 을, 뭐, 이렇게 나누죠? 합의도 뭐예요? 합의도 지분이 있으니까, 민법상 지분이 있으니까 나누긴 나눠요. 이렇게, 자, 뭐라고? 합의자라고 이렇게 나눈다는 게, 합의자라고. 어? 갑, 합의자고. 근데 이 합의는 뭐예요? 합의는 동업관계니까 절대 뭐라고? 자, 뭘 하지 못해요, 이거. 이 지분 표시하면 안 돼. 왜? 둘이서 동업을 하는데 하나는 뭐예요? 기술을 대고 하나는 돈을 댄 거야. 그죠? 근데 만약에 돈을 대는 사람이 지분을 팔아버려. 그래서 팔아버렸고 다른 사람 받은 사람이 뭐라 얘기해? 나 이제 돈 안 되겠다 그러면 그 황당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동업관계는 그 지분을 뭐예요? 지분을 등기부상에 표시해갖고 남한테 팔게 하면 돼야 안 돼, 이거.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절대 어디에는 등기부에는 뭘 안 쓰는 거, 이거. 지분을 안 쓴다는 거죠. 자, 따라해보세요. 등기부에는 합유는 지분 표시 안 한다. 그게 중요해요. 자, 다시 합유는 등기부에 지분 표시 안 한다. 이제 이렇게 자꾸만 내가 반복시키는 이유는 뭐냐면 본인이 그렇게 대답 얘기를 해놓고 나서 그 시험지에 틀리면 얼마나 창피하겠어. 그런 걸 이제 그런 생각을 하시고 절대 뭐라고 합유는 등기부에 뭘 표시 안 한다고 지분을 표시 않는다. 근데 총유는 지분이 없으니까 등기부상에 이렇게 뭐야 이렇게 1번에서 뭐라고 소유권 뭐 줬는 게 이렇게 총유자라고 이 총유자라고 이게 쓰지를 못한다 이게 쓰지 못한다는 게 왜 뭐가 없으니까 지분이 없으니까 나누지를 못하는 거야 나누지 그래서 할 수 없이 뭐예요 그래서 이 종중 땅은 종중 땅은 등기를 뭐예요 이제 장자 명의 이렇게 장자 명의 이렇게 해놨더니 얘는 뭐예요 장손이니까 장자니까 뭐예요 책임감 있고 종중 땅 관리하죠 근데 이 사람이 뭐 하시면 이제 돌아가시면 누가 이제 손자 새끼가 나와갖고 손자 새끼는 그런 뭐 저리가 없어 책임감이 없어 내 땅이라고 팔아먹을지 모르니까 사회적으로 문제가 심각하더라는 게 그래서 할 수 없이 자 법을 개정해서 비법인을 그 명의로 뭐예요 그 명의로 등기 뭐라고 신청 적격을 인정해줬다 한마디로 자 비법인 명의로 네가 뭐예요 팔면 비법 명의로 팔고 권리 의무자가 되고 사면 뭐예요? 비법인 명의로 사니까 등기 권리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을 인정해줬다. 그 명의로 적격을 인정해줬다. 이제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여기다가 장자 명의를 하지 말고 그냥 뭐예요? 김해 김씨 뭐라고 얘기를 하는 얘기예요? 김해 뭐라고? 김해 김씨라고 이렇게 써달라. 이제 그런 얘기 지금. 그럼 이제 김해 김씨가 팔면 김해 김씨가 의무자죠? 미랑 박씨가 사면 미랑 박씨가 뭐라고 권리자 되는 거죠? 한마디로 그 명의 자체로 그 명의 자체로 뭐예요? 의무자, 권리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을 인정했다. 그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비법인은 뭐예요? 종중대표 나오죠? 종중대표. 대표 있죠? 대표. 그러니까, 이 비법인은 뭐예요? 비법인은 누가? 대표자 또는 뭐예요? 자, 그 명의로. 자, 비법인 명의로 누구는? 대표자. 또는 뭐예요? 또는 누구? 관리는 뭐예요? 관리는 단지 뭐라고? 대리로 등기면 뭐할 뿐이다, 이게 이거. 신청할 뿐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시험에 나와서 대표자 관리자가 그 명의로 의무자 권리자가 된다. 그건 틀린 말이야. 어? 그래서 여러분 거기 책에 68페이지에 그 적격의 원칙, 그래서 1번 뭐라고 자연인 나왔으니까 하여튼 뭐예요. 사람이라면 다 되니까 외국인도 가능하고 자, 그 옆에 아무 빈칸에 한번 써놓으세요. 누구도 가능하고 북한 주민도 가능해. 누구도 가능하다? 북한 주민도 가능하다. 아니, 북한 주민도.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은 자 법인은 권리 능력을 왜 죽으니까 뭐 죽지 않는 사람을 만들어냈으니까 인정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공법인, 사법인, 국가지방자치 다 가능하다. 다 가능하다는 게. 자 그런데 이제 거기 그 주의할 것은 그래서 맨 아래 보면 주의할 것은 지방자치단체는 뭐예요? 특별시, 광역시, 자 그 다음에 도시군구 있죠? 의미함으로 뭐는 안 된다고 이거.
읍면니동 안 된다 써놨죠? 근데 다만 니동이 법인 아닌 사단 욕구를 한마디로 뭐냐면 법인 아닌 사단이라고 하는 것은 뭐 한마디로 침묵회죠? 침묵회가 자 여기 종촌 이 종촌동이죠 종촌동 그 종촌동의 사람들이 이제 침묵회를 만들어 갖고 그 침묵단체 이름을 정하는데 마땅히 이름이 없으니까 뭐라고 행정구역 명칭인 종촌동을 침묵회 명의로 했어요. 근데 더 이상 이제 종촌동 뭐가 아니야 이제 행정구역 명칭이 아니라 이 침묵단체 명의가 됐죠. 그럼 이 침묵단체 명의로는 등기부상에 뭐라고 종촌동이라고 쓸 수 있다 그런 개념이죠. 이해하셨죠 무슨 말인지. 자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국가지방단체는 읍면이동 안 되지만 자 침묵단체의 요건을 갖추면 비법인 요건을 갖추면 된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69페이지 적격의 문제제자 태아는 아직 안 태어났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무조건. 태아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방금 공부한 권리능력 없는 사단 얘기에서 권리능력 없는 사단 얘기했죠. 자 그래서 거기 그 쌍가로 이번에 종중문중 기타 대표자나 관리는 법인 아닌 사단이네 속하는 부동산 등에 대해서는 그거 줄쳐보세요. 뭐라고? 그 사단 또는 재단 명의로 그 대표자 뭐예요? 그 대표자 또는 누가 관리자가 이를 뭐예요?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써놨죠? 절대 그래서 이 대표자 관리자가 그 명의로 의무자 관리자가 된다 하면 틀리고 명의는 누구 명으로 김혜김 씨라고 하는 이름으로 대표자와 관리자는 뭐예요? 그냥 대리로 신청한다. 그렇게 이해를 해두자. 이제 그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두시고 자,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거기, 자, 그, 방가로 4번에 권리 능력 없는 사단재단의 이 사례, 그래서 이렇게 쭉 써있죠? 쭉 써있으니까. 자, 그렇게 이제 참고로 보시고, 그 다음에 그 합격이 나오는데, 합격은 절대 뭐라고 이거. 자, 우리가 비적격자, 한마디로 뭐냐면, 아예 등기부상에 명의를 올리는 이 비적격자에 대해서 이렇게, 누구에 대해서, 비적격자에 대해서 이렇게 몇 가지를, 네 가지를 따로 이렇게 추려서 한번 보면, 일단 뭐예요? 태아 안 된다 그랬죠? 태아는 아직 안 태어났으니까. 그 다음에 주면 때 우리가, 자, 학교 얘기, 학교. 절대 학교는 학교 명의로 등기할 수 없다. 그래서 옛날에 시험 문제 이렇게 나왔어요. 백두재단에 압록고등학교라고 이렇게, 압록고등학교라고 이렇게 시험 문제 나왔습니다. 그러면 백두재단에 압록고등학교 하게 되면 압록고등학교는, 고등학교는 뭐예요? 하나의 시설물이니까. 등기부상의 명의를 못 올라가요. 그러니까 항상 뭐예요? 명의를 올라가는 게 가장 기본인 사람하고 법인이라고 했으니까 이 백두재단이라고 하는 것은 법인체죠? 법인 등기 인격체니까 절대 학교 명의로 하지 말고 누구 명의로? 이 학교 재단 법인 명의로 학교 뭐라고? 학교 재단 뭐예요? 재단 예, 법인 명의로 해라 이제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민법상 조합이 있는데 이 민법상 조합은 작년에도 뭐예요? 작년에도 시험 문제 답으로 나왔으니까 애좀 내 눈에 무슨 단어가 보이면 민법상 조합이라는 단어가 보이면 무조건 없다야. 뭐가 보이면 없다라고? 민법상 조합 보이면 무조건 없어요. 무조건 안 되는 거야, 하여튼간에. 자, 그래서 민법상 조합은 한마디로 자, 이게 바로 뭐예요? 자, 동업관계 계약이다. 민법상 계약입니다, 계약. 민법상 계약이기 때문에 이것은 뭐예요? 조합 이 민법상 조합은 안 되고 자, 저 절대 조합 명의라면 안 되고 자, 누구 이 조합원 전원 명의 있죠? 자, 조합원 뭐예요? 조합원 이 전원 명의로, 전원 명의로, 자, 합의자 뭐예요? 합의자 갑, 합의자 을, 합의자 병이 합의명의를 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때 민법상 조합은 인격체가 아닙니다. 그 계약의 한 종류니까. 근데 다음은 그 특별법상의 조합 있죠? 특별법상의 조합은, 거기, 자, 방가를 입은 다만 특별법상의 조합, 농협이라든가 수산업동조합은 법인체예요. 그래서 내가 농협에 돈을 빌리면, 자, 수익권, 저당권자가 누구냐면, 자, 주식회사 농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 누구는, 자, 민법상 조합이 아닌 특별법상의 뭐예요? 농협협동조합은, 자, 법인체니까, 그 법인 명의로 이렇게 조합이라는 단어를 쓸 수 있다 보시면 돼요. 그 다음, 아까 얘기했죠? 국가지방자체. 그래서, 읍, 뭐는 안 되고, 읍면지동은 안 되고, 뭐는 가능하다고, 시, 군, 구, 도 있죠? 이거 하나 더랬죠? 다만 우리가 뭐예요? 읍사무소, 면사무소 소유권자는, 자, 시군구도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그 종촌동의, 그 종촌동 주민센터 토지하고 건물의 등기부상의 소유권자는 누가 소유권자라는 얘기예요? 세종시가 소유권자다. 그런 얘기 지금. 응? 그래서 절대 읍사무소, 면사무소는 소유권자가 아니고, 자, 그래서 경상남도 합천군, 합천군 뭐예요? 가야면 할 때 이 가야면은 적격이 따르면 틀린다는 얘기예요. 자, 그 가야면의 면사무소 소유권자는 뭐예요? 합천군이다. 합천군. 그 얘기입니다. 응?
그래서 요 비교적 숫자 중에 중요하니까 적격에 대해서는 다시 정리합니다. 요즘 계속 뭐예요. 거의 매년 나오다시피 하니까 어딘가 껴서 나오다시피 하니까 이건 꼭 좀 정리를 해 주셔야 중요하다 그랬어요. 자, 그렇게 보시고 그다음에 넘겨 보시면 자, 71페이지에 그래서 여러분 거기 문제가 다음 중 명인이 될 수 없는 걸 써놨죠? 명인이 될 수 없는 거 그래서 누가 될 수 없어요 거기 그 3번에 맨 뒤에 고등학교 병정고등학교라 있죠? 고등학교 학교명을 하면 안 된다는 게 누가 소유권자 이니까 재단법인 갑이 소유권자겠죠? 그 얘기 지금 자 이렇게 이렇게 쉽게도 있죠. 옛날에 나왔는데 요즘은 이렇게 잘 안 나오고 좀 문장이 길어요. 문장이 길으니까 그래도 뭐라고 하여튼 민법상 조합 나오면 뭐라고 없다 따라해보세요. 민법상 조합 없다. 이거 안 되는 거야 무조건. 이제 그렇게 계속 지금 반복적으로 이제 계속 나오니까 잘 봐주시고 그 다음에 71페이지 뭐예요? 공동유청의 원칙 있죠? 그래서 여기 의의에 뭐라 되냐면 등기는 누구하고 의무자하고 권리자 또는 대리인 등기세 모여서 출석해서 일을 뭐 한다는 게 신청한다 이렇게 법에 정해놨어요.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뭐예요? 우리가 민법 몇 조에 보면 민법 186조를 살펴보면 186조에 뭐라고 써있냐면 자 기본적으로 뭐예요?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에 의한 뭐예요? 물권 변동은 등기해야지만이 효력이 발생한다. 이제 그렇게 정해놨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뭐예요? 이런 식으로 자 민법 몇 조에 186조에 부동산에 관한 이 부동산에 관해서 누구하고 갑이라는 사람과 을이라는 사람이 뭐하면 매매계약을 체결하면 자 매매계약 체결은 뭐예요? 이 물건에 대한 변동은 뭐하라고 등기하라고 뭐예요? 등기해야지만 효력이 발생한다 써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민법에서 뭐예요? 민법에서는 자 파는 사람을 뭐라고 매도인이라고 얘기하고 사는 사람을 뭐라고 매수인이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등기법에서는 이렇게 민법에 정의롭게는 뭐냐면 물권변동 이 을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무런 권리가 없는 이 부동산에 대해서 아무런 권리가 없는 사람인데 이 대한민국 사람은 민법에 정의롭기를 네가 부동산에 대해서 매매라는 법률행위에서 뭐예요? 소유권이라는 물건을 뭐하고 싶으면 이 변동이라는 게 뭐예요? 득실 변경이니까 네가 소유권을 취득하고 싶으면 뭐하라는 게니까 등기에 대한 그러니까 당연히 뭐예요? 등기를 해야지만이 소유권이란 뭘 취득한다는 게 이거 권리를 취득한다 그래서 무슨 단어가 탄생하게 됐다 등기 권리자란 말이 나오게 됐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자 대한민국의 부동산을 갖고 있는 사람아 네가 민법에 정해놓기를 뭐라 정했는데 네가 부동산에 대해서 매매라는 법률행위에서 물건 이 소유권이란 네가 갖고 있는 소유권이란 물건은 뭐예요 변동 뭐 하고 싶으면 소멸시키고 싶으면 너 뭐 하라는 게니까 등기해야 된다는 게 등기 왜 법에서 이렇게 등기하라고 해놨으니까 그 당연히 뭐예요? 넌 등기해줄 뭐가 있다는 게니까 의무가 있다 이제 그런 얘기야 지금. 그래서 이 민법 우리가 실체법이라 하는데 만약에 뭐예요? 우리 시험 보다가 실체법적 효력이 있다라는 말이 나오면 실체법적 효력이 있다라고 하는 말이 나오면 당연히 뭐예요? 실체법은 국민한테 뭘 주는 거다는 게니까 권리를 주는 거다니 권리. 그래서 여러분 그 민법에 담보가 등기 그거 배웠어요? 담보가 등기 배운 것 같아요? 표정이 밝지 못합니다. 배웠는지 그러면. 그 반응하기 싫으면 고개를 한번 끄덕여 보세요. 배웠어요? 그래. 그 자, 담보가 등기는 뭐예요? 실체법적 효력이 있다고 나오죠? 담보가 등기는 실체법적 효력이 있다는 건 뭐예요? 그러니까 담보가 등기는 뭐 비록 가등기지만 이 저당권과 같이 경매를 뭐 할 수도 있고 신청할 수 있는 권리도 있고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죠. 권리. 그래서 그게 바로 실체법적 효력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담보가 등기한테 뭘 줬으니까 권리를 줬으니까 가등기죠. 그 무슨 말 이해하시죠? 그래서 이렇게 뭐야 이렇게 신체법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한테 뭘 주는 거예요 이거 권리와 의무를 준다. 그래서 우리가 의무자라고 하는 권리자라는 말이 이제 만들어졌으니까 민법에서는 매도인 매수인 하지만 등기법에서는 뭐라 얘기하자는 게 권리자 의무자 이렇게 얘기한다 하죠. 그래서 이 권리자 의무자가 뭐로 한다는 게 이거 공동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 권리자 의무자가 공동하는데 자 그러면 자 넘겨보시면 거기 72페이지에 권리자와 의무자의 개념 그래서 나오는데 그 개념은 중요하진 않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보통 보게 되면 이렇게 등기를 뭐 하는 경우가 있고 이제 두 사람이 계약을 맺고 등기를 신청하죠. 신청하는 경우 있고 이 등기부상이 뭐 하는 거예요 이거 등기부상에 기록을 합니다. 이렇게 소유권 보존 등기 갑에서 어디로 등기부상에 2번 2조 등기 이렇게 기록이 되죠. 그럼 신청하는 거하고 기록하는 거하고 이 구별하는 실익은 뭐냐 그죠. 그 물론 꼭 계약을 맺었다 해서 등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이 갑과 을이 계약을 맺었는데 갑이 뭐예요? 을은 1,000만 원 주고 사겠다 하고 그러면 딴 사람 병이 뭐라고 나 2,000 주겠다라고 하면 2,000 주고 2,000한테 팔죠. 왜 손해배상 해주면 되니까.
그러니까 뭐 신청자 계약에 따라서 다 등기하는 거 아니라죠. 그러면 이게 신청하는 거하고 기록하는 거 얘기했을 때 우리가 신청하는 걸 다른 말로 뭐냐면 실제법상의 권리자 의무자 얘기하고 기록되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절차법상의 의무자 권리자 의무자 하는데 그렇게 복잡해 생각 없어요. 그 이 구별실익은 뭐냐면 우리가 대리하고 뭐예요? 대리하고 이 대위가 있습니다. 대리하고 대위. 그죠? 그럼 우리가 만약에 민법 시간에 대리하고 대위를 배우는데 대리하고 대위를 뭐예요? 어떻게 구별되느냐? 만약에 여기 오늘 처음 오신 분이 옆에 있는 분한테 언니 대리하고 대위가 어떻게 달라요? 물어보면 여러분 지금 뭐예요? 저 수업을 지금 작년부터 11월 달부터 민법은 배웠죠? 그 해수를 2년 배웠는데 뭐라고 대리하고 대위가 어떻게 달려 물어보면 그 얘기가 돼야 안 되고 뭘 하다가 그죠? 그죠? 그럼 뭐라고 할 말이 없으니까 뭐라고 시험에 안 나와요 이러지 마시고 어? 그 한마디로 뭐냐면 자 이걸 구별하는 실익이 뭐냐면 대리는 신청을 할 때 법무사는 이 사람한테 돈 받고 뭐예요 돈 받고 뭐 하는 거 이거 본인 이름으로 신청해줘요 무슨 이름으로 본인 이름으로 신청한다 본인 이름으로 그 다음에 등기부상에도 누구 이거 본인 이름으로 기록이 돼요. 본인 이름 이렇게 본인 이름으로 뭐가 된다는 게 기록이 돼요. 근데 대위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이제 얘가 등기를 안 해가면 갑이라는 사람은 등기 인수청구권이 생기니까 등기 해가라고 요구하는 권리가 있다는 게요. 그럼 당연히 뭐예요? 자, 등기 청구권은 얘가 채권자고 얘가 채무자지만 등기 인수청구권은 얘가 채권자니까 승소하는 무자가 채권자 대위에서 자 누구 이름으로 대위자 이름으로 어 대위자 갑이라는 대위자 이름으로 뭐예요? 대위자 이름으로 등기 신청한다 안죠? 그 당연히 뭐예요? 등기부의 기록은 뭐라고 이거? 본인 이름을 기록해줘야 되겠지. 권리는 누가 취득해야 되니까. 을이 취득해야 되니까. 얘가 안에 가서 등기를 해주니까. 대위 신청에서. 그래서 항상 신청은 대위자 이름으로, 기록은 뭐예요? 본인 이름으로. 그러니까 기록에서 같은 점은 항상 본인 이름으로 기록이 되는 거예요, 지금. 다만 이 아래 뭐라고? 자, 누구라고? 채권자 대위라고 이렇게, 갑이라고 이렇게 쓴다. 이제 그런 얘기 지금. 응? 이걸 꼭 알아야지 붙어요? 몰라도 붙어요? 몰라도 아무 상관없어요. 시험 보는 거 아무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뭐냐면 이해한다는 건 뭐예요? 이해한다는 건 좋은 거예요. 왜? 이해하는 거 이해하면 외우기가 더 편하니까. 근데 이해를 꼭 이해를 해야지만이 왜요? 이해 못 해도 외워요. 이해 못 해도 외워요. 그 이해 못 해도 외우는 건 우리가 어린 시절 많이 경험해 봤어요. 조 맞으면 외워. 조 맞으면 외우는데 우리 이제 여러분이 근데 누가 여러분을 때릴 사람이 없어. 왜? 내가 왕이 걸라. 그러니까 너무 자유스러워. 어? 그러고 하다 보면 그리고 이제 아이 조금 이게 지금 제가 문제 되는 게 이제 어린아이 있는 주부님이 가장 무적이에요. 왜냐면 꼭 애 재우고 나서 공부하겠다 하면 애하고 같이 자. 그래서 깨어나면 그 아침이야. 어? 이게 조절이 안 되는 거야, 이게. 누가 지금 뭐 이렇게 간섭하고 그래야 되는데, 간섭선이었어. 내가 왕인데. 어?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야. 이게 쉽지 않은 거야, 그게.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러니까 항상 머릿속에 그 생각을 하는 거야. 아, 이게 생애 마지막 공부다. 어? 이거 다시 태어나면 뭘 할까 하는 그 고민하지 말고 요번 생애 마지막 공부인데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여튼 그래서 자,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뭐 실체법상 절차법상 따지지 말고 그냥 의무자 권리자면 뭐라고 그냥 나한테 뭐 하는 사람 내가 뭐야? 나 등기를 요구하면 권리자고 요구 받으면 뭐라고 의무자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뭐예요? 기본적으로 누가 우리가 뭐예요? 갑이라는 사람이 을한테 이전 등기였죠? 이전 등기에서 권리를 등기를 마치고 권리를 취득한 사람이 권리자. 자, 등기를 함으로써 권리를 소멸한 사람이 의무자다 아니게요. 어? 그 만약에 뭐예요? 만약에 이렇게 등기부상에 1번에서 이렇게 자, 저당권을 설정해 주면 이 등기부의 기재가 돼 갖고 뭐예요? 자, 권리를 취득했죠? 얘가 권리자다 아니게요. 그 얘는 뭐예요? 얘는 자기 갖고 있는 뭐예요? 사용하고 수익하고 뭐예요? 처분할 수 있는 이 권능 있죠? 권능. 권능 중에 뭐예요? 권능 중에 뭐를 뭐예요? 일분 처분 가치 있죠? 그걸 상실한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쉽게 하면 상실해지니까 제한받으니까. 만약에 지상 권능이 있으면 뭐예요? 사용 수익을 제한받게 되죠? 그래요. 등기를 해줌으로써 뭐라고? 불이익을 제한을 받는 사람이 뭐예요? 의무자다. 근데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이렇게 생각해요. 뭐라고? 자, 이 병은 을한테 돈을 빌려줬으니까. 저당권자를 뭐예요? 저당권 등기를 해달라고 얘한테 요구합니다. 설정 등기할 때는 얘가 해줘야 되고 얘가 요구하니까 얘가 권리자예요. 반대로 말소 등기할 때는 누가 을이란 사람이 돈을 갚고 이 저당권을 뭐 해달라고 돈 갚았으니까 말소해달라고 요구하니까 얘가 뭐라고? 얘가 권리자고 뭐예요? 병이 뭐가 된다니까 의무자가 된다. 그죠? 그러니까 뭐 해달라고 요구하는 사람? 등기해달라고 요구하는 사람이 뭐가 된다? 등기 권리자고
해줘야 하는 사람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은행에 돈 빌렸는데 내가 은행에 이제 돈을 갚았어. 그럼 내가 은행한테 뭐 해달라고 하고, 저당금 뭐 해달라고 요구하고, 마셔도 요구하죠? 요구하는 사람이 뭐가 된다는 얘기예요. 권리자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요구하는 사람이. 무슨 말 이해하시죠? 괜히 의무자, 권리자 구별이 안 된다고 고민하지 말고, 자, 당연히 뭐예요? 권리자는 뭐 해달라고? 말소해달라고 요구하면 얘가 권리자고, 저당권 등기 해달라고 요구하면 누가 권리자고? 병이 권리자고. 그러니까 뭐 하는 사람이 권리자라고? 등기해달라고 요구하는 사람이 뭐가 된다? 권리자가 된다.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자. 근데 시험 문제는 이 장은 이런 문제는 안 나와요. 이 장은 문제가 안 나오니까 우리가 뭐예요? 의무자 권리자 시험 문제 나와서 요즘 등장하는 게 문제가 거기 의무자 권리자 얘기 나오는데 요즘 등장하는 게 이제 일단 들어두게 했어요. 자, 들어두시고 자, 나중에 뭐예요? 자, 시험 문제 뭐 할 때 자, 이 문제 풀이할 때 다시 한번 또 정리하니까 일단 의무자 권리자 얘기만 들어두시고 이해만 해보자. 무슨 얘기냐면 잘 보세요. 요즘 이제 최근에 이제 시험 문제 등장하는 게 이제 삼자간에 이게 이 갑을 의자간, 이 을병 이런 이자간 문제가 아니라 삼자간 문제인데 예컨대 1번에서 무슨 등기 소유권 묻었는 게 갑에서 자 갑에서 1번에서 저당권 등기를 했어요. 1번 저당권을 설정했어요. 자 그다음에 이 저당권이 이전된 게 됐다. 이전됐다. 자, 이해 안 돼도 아무 상관 없어요.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거니까 고민할 거 없어요. 보면. 자, 그럼 1-1번에서 1번 뭐라고? 1번 저당권이 이전됐다. 치단. 그럼 이제 두 사람 문제가 아니라 몇 사람 문제예요, 지금? 갑을병 세 사람 문제가 됐죠, 세 사람? 자,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이 갑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저당권이 병한테로 이전됐으니까. 병한테 이전됐죠? 병한테 됐으니까. 갑은 누구한테 병한테 돈을 갚아야 돼요. 얘한테 돈 갚죠? 그 얘한테 돈을 갚고 이 저당권을 뭐 해버리면? 말소시켜버리면? 이 저당권을 말소시켜버리면? 이 1번 이 저당권이 살아나죠? 그럼 안 되지. 그러니까 절차상 돈을 얘한테 갚는 건 맞지만 이 주등기 말소를 신청하라, 주등기. 그럼 주등기 말소 신청하면 부기등기는 뭐예요? 주등기가 없어졌으니까 필요 없어졌죠? 그 이 저당권이었는 게 등기관이 뭐 하겠다는 게 이거. 직권으로 말소하겠다. 그죠? 그러면 얘가 돈 갚고 얘한테 요구를 하니까 얘는 권리자가 되고 얘는 뭐예요? 이제 돈 받았으니까 의무자가 되겠죠? 그래요. 그래서 저당권이 설정된 다음에 저당권이 뭐가 됐다? 이전됐다. 자, 그러면 이 채무 변제에서 저당권 말소된 게 할 때 의무자가 누구냐 하게 되면 의무자는 을이 아니고 누구라고 이거? 양순이 뭐가 된다는 얘기야, 이거? 양순이 의무자 된다. 그 얘기입니다. 자, 이해는 되는 것 같죠? 조금 있으면 까먹을 거지만 이제 이해는 지금 되는 것 같죠? 아 그래요. 까먹는 걸 두려워하면 안 돼요. 왜냐면 까먹는 걸 두려워하면 인간이 아니지. 아니 우리는 왜 오래 사냐면 우리는 이렇게 보고 있다가 들으면 아무 생각이 안 나는데 그러니까 머리가 비니까 오래 살 깨끗하잖아 항상. 머리가 맑아서 오래 사는 거야. 한 번도 머리 아니죠 뭐 그건 인간이 아니고 그냥 머리가 그런 애들은 천재니까 오래 살지 못한데 천재가 오래 살았다는 얘기 들어봤어요? 절대 천재는 오래 못 살아. 머리가 복잡해. 까먹질 않으니까. 그래서 오래 못 사는 거겠죠. 우리는 오래 사는 이유가 뭐라고? 들으면 잊어먹거나 아니면 바람 불면 머릿속에 사라지니까 절대 고민할 거 없어요. 이게 무슨 말 이해하시죠? 그래 다음에 또 할 거니까. 자, 그다음에 이제 뭐예요? 그다음에 자 권리자가 누군가를 한번 따져보자. 시험 문제 나왔던 걸 보면 자 이런 식으로 1번에서 이렇게 소유권 묻었는 게 어디에서? 갑에서. 1번 뭐라고? 1번 저당권이 뭐가 됐다? 설정이 됐다. 근데 이제 소유권이 넘어갔어요. 이렇게 뭐가 넘어갔다고? 소유권이 넘어갔다. 이제 그죠? 자, 그랬을 때는 과연 뭐예요? 채무 변제를 해서 저당권 맞추는 게 할 때 누가 권리자냐? 누가 권리자냐? 그러면 병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 돈이 없으니까 이 뭐예요? 저당권을 안고 사겠다라고 하게 되면 나중에 누가 갚아요? 병이 갚죠? 근데 병이 깔끔한 사람이야. 갑한테 돈을 다 주고 네가 말소하라고 난 다 주고 사겠다고 네가 말소하라고 그러면 누가 말소해야 돼요? 갑이 말소해야죠? 그 시험 문제는 절대 이렇게 안 나와요. 갑이 돈을 갚았다. 병이 채무를 변제했다. 이런 얘기는 안 돼. 왜? 변제한 사람이 권리자니까 당연히 말도 안 되지. 그죠? 뭐라 나온다고? 저당권이 설정된 후에 소유권이 넘어갔다면 저당권 말소 등기를 채무 변제로 할 때 누가 뭐예요? 누가 권리자냐 하게 되면 현재 소유권자도 권리자가 될 수도 있고 누구도 전 소유권자도 될 수 있다. 그런 얘기 지금. 그럼 이제 법무사 문제도 나오는데 자, 현재 소유권자만 권리자다. 그건 틀린 말이에요. 누구도 전 소유권자도 권리자다. 그 다음에 이제 뭐예요? 그 다음에, 자, 우리가 이제 중요한 거, 가등기, 본등기, 나중에 마지막 시간에 하겠지만, 자, 한 번 더 보자. 뭐라고?
이 갑이라고 하는 분이 뭐예요? 갑이라는 아저씨께서 조카한테 뭐예요? 내가 아예 등기까지 해주마. 네가 시험에 합격해서 나한테 자격증 빌려주면 너한테 집 주겠다라고 자 계약을 맺고 시험은 뭐예요? 시험 때려 보니까 이 을이라고 하는 조카가 시험에 합격하면 아저씨한테 뭐 해달라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달라고 요가는 뭐라고 이 청구권이 있으니까 이 청구권에 대해서 뭘 해준 거야 지금 가등기를 해줬다 이제 그런 얘기 지금 그죠? 근데 가등기가 돼 있다 하더라도 갑이라는 사람은 자기 친구한테 부동산을 마음대로 뭐 이렇게 삼자한테 처분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병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소유권을 취득한 그날 밤부터 뭐예요? 이 을의 뭐예요? 인형을 하나 만들어 놓고 밤마다 바늘로 쑤셔가면서 기도를 합니다. 붙으라고 기도해야 돼? 떨어지라고 기도해야 돼? 떨어지라고 기도해야겠죠? 그럼 얘가 시험에 떨어지면 얘는 소유권을 뭐 할 수 있으니까? 취득할 수 있으니까. 그죠? 그럼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누군가가 나 몰래 뭐예요? 밤마다 인형 갖다 놓고 시험에 떨어지라고 하면 시험에 붙겠어요? 떨어지겠어요? 거의 떨어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거 안 해도 떨어지려고 말랑한데, 그렇게, 그거까지 하면 떨어지겠지. 그죠? 그러면 얘는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으니까 절대 가등기가 됐어도 부동산을 마음대로 뭐 할 수 있다는 게니까 처벌할 수 있다는 게요. 무슨 말 이해하시죠? 기억해야 됩니다. 뭐가 돼 있다 하더라도 가등기가 돼 있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예요. 가압류나 가처분이 됐다 하더라도 지금 소송 중이죠? 누가 소송해서 승소할지 몰라. 부동산을 마음대로 뭐 할 수 있다는 게니까 처분이 가능해 현재 소유권자는. 그러면 근데 얘가 뭐라고 얘가 뭐 시험에 붙으면 가등기 본등기 하죠? 그때 의무자가 누구냐? 얘가 권리자죠. 얘가 권리자고. 어? 의무자가 누구냐 하게 되면 이 병이 아니라는 게 얘는 가등기 본등기 하면 뭐예요? 중간처분등기에서 뭐라고 이거? 직권말소 대상이다. 있죠. 누가 의무자라고? 갑이라는 사람이 계속 뭐가 된다는 게 이거. 의무자가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한번 비교를 해보자는 게 비교. 뭘 비교해보냐면 자 예컨대 등기부상에 1번에서 소유권 보존등기 갑 2번 이전등기 을 갑이라는 사람이 친구한테 집 팔고 자, 아들내미 미국으로 가서 공부하려고 그러는데, 자, 애가 적응 안 하면 다시 오겠다는 거죠. 근데 가서 보니까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애가 좀 크니까 뭐예요? 대마초나 피우고, 뽕이나 먹고 있죠? 아, 그 다 거기서, 그쪽 가서 유학 갔다 온 애들이 다 그 짓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어? 아주 심각합니다, 그거. 그래서, 그냥 웬만하면 뭐예요? 웬만하면 어디서 키우는 게 나아요? 그냥 세종시에서, 여기서 그냥 키우는 게 훨씬 나아. 괜히 잘못해갖고 뭐예요? 또 어디 딴 데 보냈다가 이산지권이니까. 그러면 여기다 이제 뭐예요? 뭐다? 2-1번 무슨 특약을? 환매 뭐예요? 특약 등기를 하죠? 특약한다, 이제 특약 등기를. 누가 앞으로? 갑 앞으로. 자, 그러면 환매 등기가 됐다 하더라도 집값이 오르니까 얘가 무슨 마음을 먹었는지 뭐 해버렸어요, 이거? 병이라는 사람한테 만약에 팔았어요. 근데 갑이 5년 후에 돌아와서 자, 누가 앞으로? 자기 앞으로 뭐 이전 등기 합니다. 원인을 뭐로 해서 환매를 원인으로 이제 사갔죠? 도로 사갔죠? 그럼 이렇게 등기할 때 환매를 원인으로 이전등기할 때 이 환매권이 실행한다는 게 환매권이 실행해서 등기할 때 자 당연히 누가 갑이 권리자죠? 그 의무자는 뭐예요? 계약 맺은 을이 의무자예요? 병이 의무자예요? 얘가 의무자일 것 같아요? 얘가 의무자일 것 같아요? 을이에요? 병이에요? 자식에게 얘기한 거죠? 을이라고? 어? 자식에게 얘기한 거죠? 을이라고? 어, 네. 그 처음 오신 분은 지금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처음 한 거니까. 근데 고민하지 마라. 어차피 모르는 건 똑같아. 똑같아. 그러니까 대답을 했냐 안 했냐 그 차이뿐이 없어. 어? 그 같이 틀린 것은 상관없으니까 신경 쓸 거 없어. 자, 뭐냐면 얘가 도로사오죠. 도로사오는데 도로사오는 이 지금 그럼 환매 등기를 왜 하는 거예요, 이거? 이 등기 한 이유가 뭐예요? 다시 사는 거죠? 근데 자,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사법고시를 2차를 공부를 해. 시험 보러 가잖아요? 막 10장씩 썼어. 막 뿌듯해. 답안지를 10장 썼으니까. 서술형으로 논술을 썼잖아. 그래서 이제 붙을 거라고 딱 예상하고 막 뿌듯하게 막, 사람들한테 막 그 표정 관리가 안 돼. 근데 떨어졌어. 왜 떨어졌냐면 그 시험을 출제한 노인네들은, 교수들은 자기가 요구하는 그 지문이 나와야 돼. 그 핵심어가. 그게 안 나오면 그냥 딱 찍찍찍 거버린다니까. 그러면 이 지금 뭐야? 이 병이란 사람이 의무자인데 왜 병이 의무자냐? 환매 등기를 하는 이유냐 하면 그 출제하는 사람은 이 사람이 요구하는 핵심 단어는 뭐냐면 대항력이야. 뭐라고? 대항력이 핵심 용어다 이게 대항력이. 그리고 환매 등기는 대항력 때문에 대항력이라는 건 자기가 갖고 있는 권리를 제3자한테 주장하는 거죠. 자기 갖고 있는 권리가 뭐라고? 도로 팔아달라고 하는 권리지. 그러니까 얘한테 뭐라고? 도로 팔아. 제3자한테, 계약 맺자는 제3자한테 뭐예요? 내 권리를 뭐 할 수 있는 거 이거? 추정할 수 있는 게 대항력이지. 누구한테 요구하는 거지, 이거? 얘한테 요구하지. 근데 가등기는 뭐가 없으니까
본등기가 아니니까 대항력이 없으니까 누구한테만 요구해줘요? 이거 아저씨한테만 요구해야 되죠? 그래요. 그 얘기 지금. 근데 그런 걸 다 이해하고 뭐예요? 시험을 공부하려면 몇 년이 걸릴 것 같아요? 저 너무 어디 가니까 10년이라 해서 내 줄이라 그랬어. 어? 줄이라 그랬는데. 그러니까 뭐예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 이제 여러분 딱 10개월 내로 붙으려면 외우는 게 낫겠다는 게 뭐라고? 그냥 가등기하면 본등기하면 이게 중요하니까 가등기와 본등기 하려면 누가 의무자라고? 아저씨가 의무자다. 누가 의무자라고? 아저씨다. 아니고요. 대학력 있으니까 아저씨 계속 누가? 아저씨야. 얘는 뭐예요? 나중에 본등기하면 직권말소 대상이에요. 직권말소. 어? 무슨 말 이해하시죠? 그래서 하여튼 요 세 가지는 한번 얘기를 들어두시고 또 까먹더라도 이런 걸 계속 반복적으로 할 테니까 그렇게 기억만 하지 않죠. 그래서 거기 공동인청에 대해서 자 그렇게 좀 이해를 좀 해두시고 자 그 다음에 거기 몇 페이지에 73페이지 있죠? 그래요. 73페이지는 자 거기 여기 여러분 그 여기 72페이지에 잘못된 말이 있어요. 뭐가 있냐면 절차법상의 의무자 권리자의 사례 그래서 맨 아래 그 8번 있죠? 그 지우세요. 그건 뭐예요? 법이 개정돼서 바뀐 거니까 절대 뭐라고 신탁등기할 때는 수탁자가 단독으로 하지 위탁자가 의무자 되고 수탁자가 권리자 된다. 그런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없는 얘기니까 그 자체는 뭐라고 지웁니다. 지운다. 자, 그다음에 여러분 거기 5번에 보시면 거기 그 값 소유에 설정된 저당권이 을에게 뭐예요? 을에서 누구한테 병으로 이전됐죠? 채무 변제에서 그 저당권을 말소할 때 현재 저당권 명인 병만이 뭐라고 의무자이고 저당권 설정돼 있죠? 설정자가 권리자 된다. 그게 방금 한 거죠? 자, 5번이 뭐예요? 5번이 뭘 얘기한 거예요, 지금? 5번이 이렇게 저당권이 설정되고 뭐예요? 저당권이 뭐가 됐다? 이전됐다. 5번이 그 얘기죠? 갑 소유에 설정된 저당권이 병에서 누구한테 이전됐다고? 을에서 병으로 이전된 후 채무 변제를 위해서 저당권 뭐 할 때는 말살 때는 현재 저당권 명인 누가 병이 있죠? 병. 요 병이 뭐가 된다는 게? 이 사람이 양수인 의무자고. 병이 뭐가 되고 자, 병만이 의무자가 있고 저당권 설정자가 누구예요? 갑이라는 사람이 설정인 소유권자죠? 헷갈리면 그 저당권 설정자 밑에다 쓰세요. 소유권자라고. 소유권자 누구라고? 갑에. 그러니까 소유권자가 설정해 주지. 누가 설정해 준다고? 소유권자가 설정해 주니까 그 5번이 유익이다. 그 다음에 그 위에 뭐예요? 4번 보면 A 앞으로 소유권 전청권의 가등기가 격려되고 본등기하기 전에 갑으로부터 을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가 격려된 경우에 그 본등기 의무자는 제3취득자 을이 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 가등기 당시의 소유자는 누가 된다는 게 이거 갑이다. 항상 뭐예요? 가등기 시 의무자가 뭐 할 때도 의무자라고 본등기할 때 의무자다 그랬죠? 그 다음에 그 후에 3번 저당권이 설정된 후 갑으로부터 3취득자 을에게 소유권이 뭐가 됐어요? 이전된 경우에 저당권 등기에 말소등기 할 때 권리자는 누가 될 수 있고 갑도 될 수 있고 누가 될 수 있다고 을이 될 수 있고 의무자는 당연히 저당권자고 그래서 그 3, 4, 5번을 이렇게 치세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3번 4번, 5번을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해놓고 앞에 이렇게 별표해주세요, 이렇게. 3, 4, 5번만. 몇 번만? 3번, 4번, 5번 있죠? 그거 이렇게 해놓고, 그거 별표해주자. 이제. 그거 꼭 별표해주세요. 이제 그 세 가지가, 요즘 최근에 시험 문제에 등장하는 게 그 세 가지니까, 이제 2자가 문제가 안 나오고 몇 자가 문제가 나온다? 3자가 문제가 나오니까 그렇게 보자. 자, 그 다음에, 그 73페이지 보시면, 공동신청의 예외가 나오죠? 그 공동신청의 예외 단독신청인데, 그 단독신청을 꼭 별표해주시고, 별표해주시고 뭘 좀 외워두셔야 되고 단독신청은 꼭 좀 외우자. 뭐 외우자고? 단독신청은 꼭 외우자. 그럼 시험 문제 나오면 뭐가 시험 문제 나오냐면 다음 중 뭐가 아닌 것은 단독신청이 아닌 거 그렇게 문제가 나옵니다. 그 단독신청이 아닌 거 문제가 나와서 이렇게 뭐예요? 단독신청 얘기 나오는데 단독신청 아닌 게 문제가 나오게 되면 항상 답으로 골라야 되는 게 뭐냐면 공동이죠 공동. 그 다음에 직권을 고른다든가 아니면 촉탁 골라서 촉탁은 이제 네 가지만 해보면 돼. 네 가지 뭐라고? 따라해보세요. 가압류, 가처분, 경매, 주택임차권의 등기명령. 그것만 촉탁이에요. 그것만 촉탁 등기 그것만 잘 나오니까 그것만 보시고 그러면 이제 공동을 이제 뭐예요? 오늘 공동을 공부하는데 아까 공동에서는 지금 의무자 권리자만 봤으니까 공동을 하는 것 중에 답으로 나는 거 있죠? 그러니까 매매를 해서 이전 등기 할 때 그건 잘 안 나오니까 그런 뭐예요. 의무자 권리자 안 나오니까. 공동에서 시험 문제 나온 걸 보지 않죠. 그러면, 자, 만약에 단독이라는 것은 만약에 뭐예요. 등기를 안 해주면 판결 받겠죠? 그래서 판결로 뭐예요. 판결로 뭘 받은, 상속받은 누구하고 누구는 부표와 등표는
부패와 등표는 뭐예요? 갑오인 뭐예요? 혼수를 멸시시켰다. 아예 뭐 해놓지? 아예 뭐예요? 신탁을 해놓지. 이렇게 얘기하면 신탁해놓지. 그래서 만약에 뭐예요? 단독으로 등기할 수 있는 건 갑과 을이 계약을 맺으면, 매매 계약을 맺으면 뭐예요? 얘가 등기 안 해주면 을은 갑을 상대로 소유권이 등기를 이행하라. 그죠? 판결받는다. 그 아버지 사망하시면 상속 등기인데, 우리가 상속은 뭐예요? 사람은 상속이지만, 자, 회사 같은 경우는 법인의 합병 있죠? 법인의 합병은 상속과 뭐예요? 사람으로 따지면 상속과 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뭐가 있다? 법인의 뭐예요? 법인의 합병이라고 하는 게 있다. 자, 그런데 상속과 비슷한 것 중에서 유언에 의한 증유가 있는데, 특히 뭐예요? 포괄리증은 상속과 비슷하다 그랬죠? 이 포괄리증은 증자 들어갔으면 그 사람이 죽으면 그 자식하고 뭐예요? 자식하고, 자, 누가, 그, 자, 포괄 유증을 받은 사람, 특정 유증을 받은 사람, 유증 받은 사람이 뭐예요? 공동이청하니까. 이 유증에 의한 무슨 등기는, 소유권이 등기는 항상 이거는 뭐라고 이거? 공동이청이다. 이제 그렇게 보자죠. 공동이청이다. 근데 이제 부동산 표시 변경은 어디에? 자, 말 그대로 뭐예요?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는 어디에? 표제부에. 어디에다가 논에다 집을 줘서 대가 되죠? 대가 되면 당연히 이렇게 표제부에 이렇게 갑구가 있고 표제부 있으면 이 표제부에 1번 뭐라고? 충청도 집원이 100이고 답이고 면적이 500이면 답에다가 뭐예요? 집 지면 대가 되죠? 그래서 답 일부만 이렇게 제가 집어넣은 거, 이게 부동산 표시 변경, 소유권자만 단독하겠지. 명의자 표시 변경은 서울 살다가 세종시로 이사 오면 명의자의 표시 변경이 하죠? 자, 등기 뭐라고? 명인의 뭐예요? 명인의 무슨 등기? 표시 뭐예요? 표시 변경 등기 얘기다. 단독 신청이다. 자, 그 다음에 가등기는 공등기 원칙인데 예외가 단독이고, 보존등기 있죠? 소유권 보존등기는 내가 신축 건물 짓고 내가 바다 매립해서 땅이나 건물이 생기면 나 혼자 하는 거니까 단독이고. 여러분 혼동이죠? 혼동. 여러분 어떤 분이 뭐예요? 물어보시는데 혼동이 헷갈립니다. 그래서 제가 농담하는 줄 알았어. 혼동이 헷갈린다 그래서. 혼동하면 헷갈리겠지. 근데 혼동, 여러분 이 혼동이라고 하는 개념은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이 등기법에서는 개념을 공부하는 게 아니야. 혼동이라는 얘기는 어서 배우고, 민법에서 배우고, 등기법에서는 뭐예요? 단독 신청이라고 하는 걸 배우는 거예요. 이렇게 한마디로 뭐냐면, 자, 이렇게 뭐예요? 이렇게 일권. 하나의 물건에는 권리가 하나가 원칙이야. 그럼 딱 하나가 있으면, 물건이 하나가 있으면, 일권. 이 항상 뭐예요? 권리는 이렇게 한 사람이 물건을 뭐예요? 한 사람이 하나의 땅에 물건 소유권 한 사람이 갖는 게 원칙이란. 근데 소유권의 특성은 뭐냐면, 이 소유권의 특성은 당연히 뭐예요? 당연히 이 소유권자는 마음대로 부동산을 뭐 할 수 있고, 사용할 수도 있고, 수익할 수도 있고, 이렇게 사용하고 뭐예요? 수익하고 이 처분할 수 있는 이 권능이 있다니, 권능이 있다는 게요. 그런 권능 중에서 누구한테? 다른 사람한테 사용 수익을 빌려주죠. 돈 받고. 그게 용익 물건이니까 하나의 물건에 뭐예요? 소유권자가 아닌 다른 사람도 뭐 할 수 있다는 게, 다른 사람도 존재할 수 있다는 게, 하나의 땅에. 에? 그러면 그 교환 가치 있으니까 점유는 안 하지만 뭐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외적으로 땅 하나에 뭐예요? 땅 안에, 자, 물권자가 몇 사람이 존재할 수 있어요? 세 사람이 존재할 수도 있다는 게, 왜? 저당권이 있으니까. 그죠? 그럼 이렇게 뭐예요? 이렇게 원칙은 일물일권이지만 예외적으로 뭐예요? 이 소유권은 사용수익 처분이라는 권능이 있으니까 그 권능 때문에 하나의 부동산에 뭐예요? 점유를 하지 않지만, 저당권자는 점유를 하지만 뭐예요? 그 서류상에는 뭐예요? 서류상에는 하나의 땅에 물건이 몇 개 있을 수 있어, 이거. 세 개가 존재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절대 한 사람이 뭐예요? 물건을 두 개 가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뭐라고? 한 사람이, 땅 하나에 한 사람이 물건을 두 개 가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뭐예요? 아들내미가 아버지한테 돈 빌려주고 저당권을 설정했는데 아버지가 사망해서 갖고, 자, 상속으로 소유권 받았죠? 그러면 한 사람이 지금 뭐예요? 한 사람이 뭐하고 뭐를 갖는 거예요, 지금? 소유권하고 저당권을 두 개 갖고 있다면, 자, 이게 혼동이니까 굳이 두 개 갖지 말고 저당권을 뭐하라는 게니까 단독으로 말살하니까요. 그러면 등기법 시간에서는 외울 건 뭐예요? 혼동이면 혼당. 그래서 단독만 외우면 되고, 이제 민법에서 기억할 사항은 뭐예요? 만약에 아들내미가 소유권하고 저당권을 취득했지만, 아버지가 돌아가기 전에 뭐예요? 아들 저당권보다 후순위로 저당권이 있다면 그 저당권을 뭐하지 않는 게, 소멸되지 않는 게, 이제 그거를 이제 민법에서 공부하고, 이 등기법 공부할 때는 뭐만 그냥 혼동하면 뭐예요? 그냥 뭐라고, 그냥 혼단 단독 신청이다. 그것만 기억하면 되는 거예요. 어? 무슨 말 이해하시죠? 그렇게 그런 식으로 구별해서 민법의 이제 기본, 이 물권에 관한 기본 개념이 이해가 되면 이 등기는 절차법이니까
그 절체가는 상만 정리를 하면 돼요. 어? 이해하셨죠? 혼동화 뭐라고? 단독이에요. 그냥 혼동, 단독. 그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수용 단독이고, 멸실 단독이고, 신탁 단독이죠. 신탁, 탁, 아까 신탁 등에는 숙탁자만이 단독하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 자, 몇 페이지에 단독 신청 판결 얘기 나오고, 자, 넘겨보시면, 자, 넘겨보시면 거기 74페이지에, 그 74페이지 상속인 등이 나오죠? 그 상속인 등이 나왔는데 맨 아래쪽에는 뭐라고, 그 당구장 표시해놓고 뭐에, 뭐라고 써놨어요, 지금. 유증과 포괄승계인 등기는 뭐라 한다고, 이거. 공동이라 써있죠? 어, 그래. 그 동그라미 쓰세요. 뭐하고 뭐는 유증과 포괄승계인 등기는 항상 뭐라고, 이건? 공동인청이다. 유증과 뭐라고? 포괄승계인 등기인청은 뭐라고? 공동이다. 공동이다. 자,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거기, 자, 기타에서 거기 보면, 맨 밑에서 위에 보면, 등기 명인의 표시 변경은 뭐예요? 명인만이 이를 한 단독 신청이지만, 거기 당구장 표시되어 있죠? 권리 변경 등기는 뭐예요? 권리 변경 경정 뭐라고? 공동이라 써놨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머릿속에 기억할 사항은, 이렇게 나머지는 다, 이게 지금 왜 이게 단독으로 하는 건지 이제 이해를 했죠? 그럼 이제 다음 중 단독 신청이 아니고, 공동으로 하는 거 뭐예요? 공동으로 하는 거 세 가지를 한번 기억해 보자는 거예요. 공동하는 거 세 가지는, 자, 첫 번째 뭐라고? 유증이 나오죠, 유증? 유증은 이거 뭐라 했어요? 공동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그 유언에 의한 증여를 한 사람이 돌아가시면, 그 유증받은 사람 있죠? 이 사람이 권리가 되고, 아버지 사망했으니까 그 아들이 해줘야 된다, 아들이. 왜? 아버지 사망하면 뭐예요? 상속받은 아들이 소유권자가 됐으니까, 해줘라. 그 얘기 지금. 공동이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 포괄승계인의 등기인청은, 어디? 바로 오른쪽에, 거기, 75페이지에, 제3자에 의한 등기인청, 그래서 포괄승계인에 의한 신청 나오죠? 그 포괄승계 신청이, 자, 이해만 해주시고 공동이라는 걸 외워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갑이라고 하는 사람과 을이라는 사람이 매매 계약을 맺었어요. 뭘 맺었다? 매매 계약을 맺었다. 그럼 갑과 을이 매매 계약을 맺었는데, 이 매매라는 뭐예요? 이게 민법 몇 조? 111조 2항에 있어서 매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매매라는 법률행위가 법률행위 후에 당사자가 사망하거나 행위 능력을 상실해도 이 매매라는 법률행위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규정했어요, 민법에. 에? 그러니까 두 사람이 뭐예요? 계약 맺고 죽었, 이 사람이 죽었다 하더라도 이게 유효하니까 이 갑을 사망하면 상속 이루어지고 민법 몇 조에서 997조에서 뭐예요? 이 병이라고 하는 자식이 아버지가 갖는 뭐예요? 그, 자, 재산상의 뭐예요? 신분상의 권리를 다 승계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가 죽기 전에 뭘 갖고 있어, 이거? 계약 갖고 등기해준 의무가 있는 거죠? 그럼 뭐예요? 신청권 있죠? 등기인청 의무를 뭐예요? 승계받아서 이 병이라고 뭐예요? 등기하는데, 우리가 상속에 의한 등기는 단독이에요. 상속인에 의한 등기가 뭐예요? 인자가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포괄승계에 의한 신청은 단독이에요. 뭐라고? 포괄승계 인에 의한, 무슨 자가 들어간다고? 인에 의한, 이 상속 인에 의한 등기는 이게 동등이다. 그래서 이렇게 뭐예요? 누가하고 병이란 사람하고 우리란 사람하고 등기를 신청하는데 1번 무슨 등기? 소유권 무전 등기 누구? 갑에서 2번 무슨 등기? 이전 등기 누가 앞으로? 자, 이전 등기 이렇게 을 앞으로 등기하죠? 원인을 뭐로 해서? 매매를 해서. 이게 공동신청이다 아니냐. 누가하고 하는 거라고? 아들 매매가 한다. 그 얘기 지금. 그래서 여러분 거기 75페이지를 먼저 보면, 아, 75페이지를 먼저 보기는 의 나오죠? 그래서 뭐라 했어요? 등기 원인 매매는 이미 뭐예요? 발생했고 그 등기하기 전에 권리자 의무자가 모함으로써 사망함으로써 상속이 될 때 포괄승계인은 피상속인 돌아가신 분을 신청해야 할 내용의 등기를 할 수 있는데 이걸 뭘 한다는 게 출처세요. 뭐라고? 포괄승계인에 의한 등기인청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뭐예요? 그러면 거기 쌍가리번 특징에 보면 포괄승계인에 대한 등기는 권리자 문제가 공동으로 한다는 게 유의되므로 단독 신청이 뭐가 다르다는 게니까 상속과 다르다 써있죠? 상속과 다르니까 뭐라고 표현되면 그냥 뭐예요? 포괄승계에 의한 자 이렇게 뭐예요? 자 포괄 뭐라고? 포괄 뭐예요? 포괄승계에 의한 뭐라고? 등기 신청은 이거는 뭐지만 단독이지만 여기 무슨 자가 들어간다는 게 포괄승계 인에 의한 상속 인에 의한 이 인자가 들어가면 뭐예요? 이거 공동이다 이렇게 보지 않는 게 그죠? 그다음에 이제 뭐 그다음에 거기 아까 기타에서 봤지만 자 거기 당구장 표시 권리 변경이 나오죠? 권리 변경 나오니까 이 권리 변경 등기 있죠? 이렇게 부동산 표시 변경하고 명의자의 표시 변경은 단독 신청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 권리 변경이라고 하는 것은 자 권리 변경이라는 것은 자, 소유권이든 지상권이든 지호권이든 전세권이든 자, 어디에? 자, 지금 등기부상의 소유권자가 갑이죠? 갑이란죠.
그러면 어디 을구에 예컨대 만약에 1번에서 이렇게 저당권이 설정돼 있다. 그럼 채권액이 뭐예요? 채권액 있죠? 이 채권액이 얼마라고? 7천만 원이다. 채무자가 누구라고? 채무자가 갑이다. 그 다음에 이제 변제기가 뭐예요? 변제기가 언제? 2019년 뭐예요? 4월 30일이고 변제기가 두려워하고 있죠? 자 누가? 자 이 을이라고 하는 저당권자가 변제기 되면 돈 갚으라 그랬던데. 근데 돈 갚으라 하는데 갑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이거? 자 돈을 좀 더 빌려달라고 요구를 해요. 그러면 3천만 원 더 빌려서 만약에 두 사람이 재계약을 맺고 자 3천 원 더 빌려서 1억이 됐어요. 됐죠? 그럼 당연히 뭐예요? 이 7천만 원이 1억이 됐으니까 을이란 사람이 내가 너한테 3천을 더 줬는데 세상 사람들은 뭐예요? 7천이라 보고 여기 후손이 들어오면 내가 손해볼 염려가 있으니까 고쳐달라는 거예요. 얘가 요구하니까 얘가 걸리죠. 요구하잖아. 등기해달라고. 고쳐달라고. 그럼 당연히 뭐 여기다 1-1번에서 1번 저당권이란 권리에 고친다, 변경등기. 왜 1부만 고치니까? 채무자하고 변제기를 고친 게 아니라 뭘 고쳤어요? 1부만 고쳤죠? 당연히 이건 지우고 얼마 이거예요? 1억이다. 1억. 1억이다. 어? 무슨 얘기죠? 그럼 이 두 사람이 재계약했으니까 두 사람이 공동을 한 것이다. 아니죠. 그럼 다음 중 단독 신청이 아닌 것에서 자 우리가 공동으로 따져볼 것은 세 가지인데 하나는 뭐라고? 유주. 또 하나는 뭐예요? 무슨 등기? 포괄 승계인에 의한 등기 신청 있죠? 등기 신청하고 또 하나는 뭐라고 이거? 권리 변경 등기. 세 가지다. 자 따라해 보세요. 유중 권리 변경 등기 포괄 승계인에 의한 등기 신청. 이거는 단독이 아니라 공동이다. 그렇게 기억합니다. 자,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